경상북도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사회적 기업 쿠플러스 및 경북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은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 제도 정책을 해외시장에 공유 확산하고 베트남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북 사회적 경제 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됐습니다. 베트남 사회적 기업 쿠플러스는 국제 비정부기구 굿네이버스가 설립한 기업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자립을 위해 농촌 개발, 농산물 유통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운영하는 경북형 사회적 경제 세계화 사업 추진, 쿠플러스가 보유한 공정무역의 커피 상품 개발 및 경상북도 우수 농축산물의 베트남 수출 및 유통 지원, 청년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 창업 지원에 필요한 역량과 자원을 상호 공유 협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굿네이버스 기술 지원과 공정무역으로 원재료 조달 등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 해외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